노을과 작업하는 모습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멋있긴 한데요. 콘크리트가 양색이 안 돼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멋있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노입니다. 오늘은 해리한 마당 콘크리트 탓을 합니다. 자, 오늘 마당 콘크리트 탓을 하고 오후에 피니셔 2회 하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저희가 한 번 더 돌려서 피니셔는 3회 돌려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자, 늘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해리 현장은 한편 한편에서 여러분들이 연재로 보셔서 쉽게 이해하고 보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당 탓을까지 한 2편 정도면 끝날 걸 지금 이제 5편째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얼마든지 이해 가능하시고요. 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고요. 권홍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버프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버프카가 들어와 있고, 자, 이 넓은 거 최대 12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12대까지 예상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비콘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타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차에서 12대 사이, 잘하면 13대도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은 거의 15cm 이상, 건물 쪽은, 저쪽은 10cm이기 때문에 평균 높이가 한 13cm 된다고 보면 뭐 13대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처음에 물을 타든지 아니면 유도제를 타든지 타서 이렇게 물을 빼내고 난 다음에 이제 본 콘크리트부터 이쪽에서부터 저희 있는 쪽에서부터 타설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안전을 위해서 자바라 설치는 안 되는데 자바라를 설치를 안 하고 타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라 설치해서 타설하고 있습니다. 자, 첫 차는 양도 좁고 묵습니다. 두 번째 차부터 제대로 된 게 나옵니다. 자, 그 점 아시고 타설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다섯 명에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펌프카 기사님께서도 늘 보시던 이쪽 고창 쪽에서 늘 보시던 분이라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어렵지 않게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에 씌워놓은 파일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타설 중에 영상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시끄러울 겁니다. 그 정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4대가 쳐지고 있습니다. 자, 4대가 쳐지고 있고요. 오늘 10대는 넘을 것 같고요. 12대 사이에서 끝날 것 같고, 일단은 뭐 쳐봐야 정확한 건 알 것 같고요. 자, 보시다시피 마당 10cm 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높이가 쳐집니다. 근 20cm 가까이 쳐지기 때문에 끝에만 10cm입니다. 끝에만. 그리고 또 끝은 또 담장을 쌓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 점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림까지 해서 동시에 치기 때문에 12대 정도 생각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수평을 잡기 위해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기계로 수평을 잡고 나면, 자, 저 봄이 달린 흙성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을 미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미장이 끝나고 나면 붓기를 기다렸다가 피니셔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마당 타설하는데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뭐 금액적인 부분도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지만 대신에 그만큼 견고하고 튼튼한 마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재료분리. 재료분리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모래 골재가 분리가 되는 현상을 늦출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큰 건물소 같은 데 가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끊기 크랙이 가지 말고 중간에 끊는 선은 안 넣습니다. 집 마당이 안 넣기 때문에 오늘 하루 피니셔까지 다 돌리고 해서 하고 내일 또 다시 피니셔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버림도 5cm 정도 높이로 쭉 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마당 이렇게까지, 마당을 이렇게까지 치는 사람 못 봤다라고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공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인정을 해주고 또 서로가 이해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만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은 하나의 의미 없는 그런 작업일 뿐이기 때문에 항상 남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커피 한잔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차째 치고 있는데요. 자, 안 쉬고 진행했기 때문에 커피 한잔 마시고, 자, 물이 뽀글뽀글 끓고 있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림질을 당일자보다 길게 마당까지 나오게 까니까, 자, 보시다시피 콘크리트가 치면 틀림질을 눌러서 물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딱 잡아주게 됩니다. 자, 요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시면 그 방법 쓰시면 되고, 자,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서는 요 방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틀림질은 길게 깔고 이렇게 덮어치는 그런 방식. 자, 여기도 뭐 어차피 타선을 하기 때문에 버림을 치나 안 치나 의미는 없지만, 버림을 치게 되면 철근을 깔 때, 자, 우리가 철근을 끌고 다니면서 필름지가 찢어져서 누수가 생겨서 문제가 될 일이 없겠죠. 자, 그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략 한 5분의 2 정도 타설됐고 9차 들어갔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가운데를 좀 두껍게 쳐서 생각보다 양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쩔 수 없고, 요거 뭐 아끼려고 해봤자 그렇고 많이 쳐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타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5분의 4 정도 타설이 됐고요. 자, 버림을 왜 안 치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버림은 얇게 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잔량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12대까지 쳐서 만약에 저 안에까지 다 쳐진다면 이제 잔량 시키고요. 모진한다고 해도 잔량 시키고 해서 합니다. 10대 잔량 생각했는데 한 두세 대 더 들어갑니다. 두세 대 더 들어가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그만큼 두껍게 쳐지니까 그만큼 튼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바닥의 결속선, 마이오메시 결속선으로 항상 꼭 결속을 하시고 작업을 하십시오. 나중에 밟아내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항상 그 가끔 말씀드리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소 바닥 가면 20cm 쳐졌습니다. 20cm 대신에 이제 바닥에 16mm 철근 200mm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게 1000톤짜리가 달려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물론 콘크리트는 우리가 쓰는 거하고 틀리겠지만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바닥 결속은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니셔를 돌리시고 기기 비장을 해놓으시면 그만큼 강도나 내구성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이 갑니다. 잔량 시켰고, 자, 이 버림 신 자리도 밀대지를 해서 어느 정도 수평을 이렇게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야 철근 깔 때, 바닥에 괴일 때, 기타 등등. 또 여기에서 또 먹을 놓고, 쉽게 얘기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먹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 버림은 확실하게 이렇게 쳐놓는 게 좋습니다. 버림 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앞쪽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3대 들어갔고요. 자, 버림까지 깔끔하게 쳐놨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밥 먹고 와서 피니셔 돌리는 일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또 다음 일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제가 그나마 낫고요. 이제는 뭐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하고. 자, 한쪽에서는 자, 철근에 눈금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다음 작업이 준비가 되니까 또 준비하면서 이제 피니셔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니셔를 돌리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해는 떴는데 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리고는 있지만 칼자국이 나고 있고 돌리는 자리를 저렇게 다시 흙손으로 마감을 하고 1차 피니셔를 돌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차갑고 바람도 세고 그래서 생각보다 잘 붙지는 않네요. 오늘은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굳어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 저희가 와서 작업을 한 번 더 돌릴 때 그때 안 굳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작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거는 장점이겠지만 일단은 저희 미장하시는 분들께서도 마무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늦어지고 일은 일대로 진행이 안 되고 정신 먹고 한 3-4시간을 놀았습니다. 3-4시간 놀았는데도 이 모양이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도 뭐 안 할 수도 없으니까 1차 돌리고 빠른 좀 상황이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뭐 이제 해가 지려고 니은니은 할 거니까 어렵겠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내일 오전 아침에 일찍 저희가 또 다시 돌리는 걸로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2차 피니쉬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 이상하게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니셔 작업을 하고 다시 흙선으로 면을 고르고 있고 다행인 건 내일 아침에 저희가 작업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거. 내일 아침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내일 아침에 한번 정확하게 돌리면 둘이서 돌리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상당히 깔끔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이제 맨홀 주변이나 정화조 주변은 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상하게 만큼 처음 친 자리가 좀 물기가 있다고 하지만 양생이 안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필름지 덕분인지 몰라도 물기가 안 빠져서 어렵습니다. 겉은 굳어가는데 속이 양생이 안 돼서 기계를 올리면 꿀렁꿀렁해서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돌리면 정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나쁘진 않지만 콘크리트가 덜 양생이 돼서 표면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흙선으로 면을 다시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피니셔로 돌려서 칼자국이 안 나면 참 깔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돌리면 한 번 더 다져지고 그래서 크랙도 덜 나고 표면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장하시는 분들이 면을 잡아놨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피니셔 돌리는 일에 있어서는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미장만 해놓고 다음날 피니셔 돌릴 때는 면이 안 맞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아무래도 조금 거칠게 되고 아니면 좀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면은 잘 맞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오면, 그리고 오늘 날씨를 봐서 내일 아침에 양생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당히 잘 될 것 같고 상황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늦게까지 작업했다는 것 자체가 안 좋긴 하지만 그 외에 부분에서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이 되었고요. 자,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모르는 아이들의 발자국이 있고, 자, 오전에 저희가 피니셔 한 번 더 돌립니다. 조금 거친 면이 있어서 한 번 더 돌려서 깔끔하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돌립니다. 이렇게 거칠게 되어 있는 면도 피니셔가 한 번 돌아오고 나면, 자, 이렇게 말끔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 돼서 자 흙선으로 마감을 했던 자리는 이렇게 돌려서 깔끔하게 면을 잡아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대충 하는 것보다는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자 피지션은 들면 좌측으로 가고 누르면 우측으로 갑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힘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아니고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방향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피니셔를 돌리고 난 다음에 자 철근을 떼냅니다. 지금 거의 양생이 됐고요. 지금 이 상태로 떼내고 양생을 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 시멘트가 빨리 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굳기 전에 시멘트를 떼내서 트러스를 짜야 됩니다. 이걸로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모든 피니쉬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자 이틀에 걸쳐서 피니쉬를 돌려놨기 때문에 뭐 갈라짐이나 처짐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방바닥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물도 거의 고이지 않고 잘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당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현장 마당 콘크리트 타설 및 피니쉬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잘 했고요. 잘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권홈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트랙터가 지나간다고 좀 시끄럽네요. 어쨌든 뭐 이해하시고 자 저희는 이제 기초 목 놓는 방법 그리고 철근 엮는 방법 해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 현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쪼개서 영상을 만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한 편을 보시면 해리 현장 한 편을 전체로 보시면 집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거 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도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않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 연장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공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